안녕하십니까. 오늘 연결리 시간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KCNN 글로벌 김동관 에디터가 매일 10개씩 토핑을 선정해 리포트를 지금 정리하고 있죠. 연결리는 그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연결리를 받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연결리는 최근 미국에서 보도된 주요 뉴스 중에서 생산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꼭지들을 선정해 봤는데요. 앞으로 연결리 브리핑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뜨는 스타트업이나 대박이 예감되는 사업 아이템을 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연결리 주간 브리핑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솔라나 블록체인에 기반한 탈중앙 지도 제작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스타트업 하이브 맵퍼가 1,8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는군요. 구글이 온라인 지도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시장의 자유와 경쟁력을 저하고 또 플랫폼에 의지하는 중소업체들의 수익을 매달 수천 달러씩 뜯어가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이 하이브맵의 도전이 기대되는군요. 이 하이브맵은 지도 제작자들이 정보를 추가하거나 운전자들이 대시캠으로 이동 경로를 촬영하면 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종합해 사용자 API에서 열람하기 쉽게 만드는 방식이랍니다. 이 회사는 웹3 정신에 걸맞게 지도 제작에 관여한 모든 기여자들에게 허니라고 하는 고유 토큰을 제공하는 보상 시스템을 운영한다는군요. 아, 지금까지는 그 파워가 센 놈들이 참여자, 이용자들의 무료 노동이나 트래픽 창출을 미천삼아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면서 또 수익도 독차지했지만 제가 보기엔 2030년 즈음에는 모든 참여자, 이용자들에게 수익을 나누는 웹3 형태의 플랫폼들이 시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도 탈중앙화, 분산화의 일환이겠죠. 요즘 뭐 게임 쪽에서도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P2E가 뜨는데요. 아마 기존 시장의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는 초대형 게임사들이 스물스물 무너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이 참여자 이용자들이 플랫폼의 주인이 되고 또 그 플랫폼에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또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또 엄청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들이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양봉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BYG의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꿀벌 봉군 30%가 서식지 훼손과 살충제로 인해 사라져 벌집 군집 붕괴 현상이 큰 문제로 떠오르겠다는데요. 자동화 기술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게 BYG가 추구하는 사업 목표랍니다. 양봉 로봇은 태양열 발전으로 얻는 에너지로 온도 조절을 하고 벌꿀 수확도 스스로 수행하면서 또 침입자를 탐지하기도 한답니다. BYG는 최근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로봇을 경량화하고 벌꿀 수확, 먹이 공급, 난방 시스템 등을 향상시킨 신 모델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말이죠. 최근 10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지는 꿀벌에게는 매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지구촌 전체에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곧 멸망한다는 가설도 있습니다만 기후위기가 꿀벌을 사라지게 하고 꿀벌이 사라지면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초래돼 결국 인류가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BYG 같은 꿀벌을 지키는 사업 아이템이 대규모 투자를 받은 것도 뭐
어쩌면 시대가 원하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BYD의 사업 모델은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한국에서도 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스타트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도 테크크런치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고 폐가구들에게 새 삶을 찾아주는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미국 스타트업 카이오가 3,6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고 폐가구는 부피가 크고 운반이 어려워 사고 파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 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목표로 2015년에 창업했답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1,200만 톤의 가구들이 폐기된다는데요. 카이오는 차별화된 제품 관리와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경쟁력으로 해서 지금까지 약 1,500톤의 중고 가구와 새 주인을 찾도록 연결해 줬다고 하는데요. 그뿐 아니라 웨스트 엘럼이나 루멘보드 같은 친환경 가구 브랜드들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도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중고 폐가구를 거래하는 온라인 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겠죠.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이 폐가구의 중고 가구의 리사이클 시장이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국 가구 가격이 미국보다 엄청 비쌉니다. 그런 점에서 중고 폐가구 시장은 한국이 미국보다 아마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뭐 중고 폐가구 사업을 하려면 우선 뭐 물류 문제라든지 스토리지나 그 리사이클 할 수 있는 작업 공간 확보라든지 또 전문 인력도 확보가 돼야 되겠죠. 물론 그런 물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후위기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중고 폐가구 관련 사업은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또 예비 창업자들은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도심의 빌딩 옥상에 온실을 세워 과일과 야채를 재배하는 미국 스타트업 고담 그린스가 화제인데요. 이 회사는 올해 내로 만들 온실 규모를 현재의 두 배인 120만 스퀘어피트. 아, 규모가 엄청난데요. 이게 11.15 헥타르로 그 규모를 늘린다고 합니다. 이 고담 그린스는 홀푸드 마켓의 브루클린 지점을 시작으로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에도 옥상 온실을 만든 이후에 텍사스와 조지아 주 쪽으로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랍니다. 유휴지인 빌딩 옥상 공간을 효율적인 농산물 생산 농장으로 탈바꿈시키면서 1년 내내 신선식품 생산이 가능하고 또 생산기지가 도심 내에 있어서 운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먹거리 공급망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거 정말 그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테크크런치가 보도했군요. 한국에도 이 고담 그린스의 온실 사업 모델을 적용하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미국과 달리 한국의 그 빌딩 옥상이 건축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활용도가 과연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국의 도심 부동산 가격이 또 워낙 비싸죠. 하지만 기후위기나 도심 내 물류 문제 또 이 신선식품의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한국에서도 이 고담 그린스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옥상 온실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볼만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소식은 CN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빌 게이츠가 투자한 수자원 스타트업 소스 글로벌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대기의 수분을 응집해 물을 생산하는 하이드로 패널을 제조하는데요. 빌 게이츠의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와 블랙록 등 쟁쟁한 투자자들이 1억 5천만 달러나 투자했다는군요. 이 회사가 제조한 패널 가격이 하나에 2천 달러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 패널이요.
대기의 물 분자들을 응축시키고 이걸 또 태양열로 정류한 뒤 물을 생산해 비축하는 과정을 한 방에 수행해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답니다. 2018년 케냐 오지에 40개 패널을 설치하고 성공적으로 테스트한 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 52개국에서 450개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환경오염 문제와 기후위기로 인해서 그 물 부족 사태가 아주 심각한데요. 표면수 외에 수자원을 확보하는 일은 사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한국 스타트업들도 이 소스 글로벌 사업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건 니치 마켓의 시장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점유하는가에 대한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요. 트러플이나 인삼 같은 야생식품들은 구하기도 힘들고 또 거래가 어렵다는데요. 야생식품 전문 온라인 거래 플랫폼 포리지드가 그런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희귀한 야생식품을 재배하거나 채집하는 전문가들과 이를 찾는 미식가나 요리사 같은 제한된 소비자들을 이어주는 온라인 거래 시장을 개척했답니다. 작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또 틱톡을 통해 입소문이 많이 났다는데요. 그 덕분에 1분기 만에 시장 가치가 무려 400% 이상 상승했고 또 지난 9월 상징적으로 20만 달러의 프리시드 투자를 유치했다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47개 주와 전 세계 5개 나라의 거래 범위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는데요. 한국도 이러한 그 작은 시장에 특화된 시장에 적합한 온라인 사업자들이 많이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섯 가지를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에이빙이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조금 할까 합니다. 에이빙은 구체적인 사업 모델 또 아이템 이런 것도 다 준비해드리고요. 또 시드머니까지 투자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예비 창업자나 특히 20, 30대에 정말 글로벌 시장을 한번 재패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한국의 한 분야에 최고의 스타트업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 에이빙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이 그냥 드리진 않겠죠. 그 창업팀의 디지털 시대 시대정신을 검증하는 절차를 또 거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네트워크, 자금까지 다 턴키로 다 지원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저희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 정보를 공개할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결리 이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